everyone. 안녕하세요. Kinder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동물 그 중에서도 자, 이런 milk를 만들어내는 동물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Milk making animals. 자, milk 하면은 우리가 우유, 그 소의 젖소에게서 나오는 그 milk만 젖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동물들도 당연히 있죠, 여러분.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goat입니다. 염소가 되겠네요. People make soap with goat's milk. It is good for your bones and teeth. Number two, sheep. 자, 두 번째는 양입니다. Sheep's milk tastes creamy and buttery. It's great for making cheese. Number three, cow. Cow's milk makes you strong and healthy. It tastes great. People use it in cakes, coffee, and soups. 네. 그런데 우리의 제일 친숙한 게 바로 이 cow, 우유가 되겠죠. 우유라는 단어 자체가 cow's milk 이런 의미니까요. 자, 그런데 goat and sheep의 milk도 다양한 쓰임이 있네요. 자, 첫 번째 볼까요? Goat, 우리가 염소이고요. 종종 우리가 다른 topic에서도 봤던 동물입니다. People make soap with goat's milk.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염소의 우유로, 염소의 젖으로 비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비누는 뭐라고 하나요? Soap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뭔가 제품 같은 거, 뭐 음식이든 물건이든 뭔가를 만들다 라고 할 때 당연히 make 를 쓸 수가 있겠죠. 자, 무엇으로 만듭니까? With goat's milk. It's good. It is good for your bones and teeth. 자, 이 염소 우유는요, 여러분의 뼈하고 teeth 어때요? 이빨에도 되게 좋다고 하네요. 우리가 우유에는 보통 calcium,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bones and teeth 여기에 좋다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볼까요? Sheep. 자, 양입니다. 양. Sheep's milk tastes creamy and buttery. 아무래도 compared to like cow's milk or goat's milk를 얘기를 하겠죠. 이 milk 중에서도 양의 우유는요, 되게 크림같이 부드럽고 크림 같고 그리고 버터리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Creamy, buttery, buttery인데요. Cream, butter 이런 건 다 명사가 되겠죠. 크림, 버터인데요. 이렇게 뒤에 y를 붙여주면 그러한 맛이 나는, 그러한 성질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문법적으로는요. 그래서 크림같이 부드럽고 버터같은 맛이 난다고 해요. It is great for making cheese.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치즈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ow 볼까요? Cow's milk makes you strong and healthy. 자, 소의 우유, 우유죠, 우유. 우유는 여러분을 튼튼하고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make란 동사가 나왔는데요. 우리 아까는 말 그대로 어떤 뭐 비누를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할 때 그 make 했다면 여기서 make는 그런 어떤 물건을 만든다기보다는 여러분을 이러한 상태로 되게 해줘요 라는 말이죠. 그래서 cow's milk makes you 그 다음에 어떤 상태인지 나오는 거예요. strong and healthy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it makes you 무슨 뭐 happ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excited 이렇게 해서 이 뒤의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라는 의미의 make가 되겠습니다. 자, it tastes great. 우리 이제 우유 맛은 대부분 다 아시죠? People use it in cakes, coffee, and soups. 그렇죠. 사람들은 이 우유를 케이크나 또는 커피나 숲에도 같이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빵, 케이크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원료가 되겠죠. 자, 오늘의 코이스탐 아주 간단하게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한번 여러분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제일 처음에는 그냥 뭘 만들어요. 뭐 요리를 만들든 무슨 어떤 제품을 만들든 이럴 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뒤에 것을 어떤 상태가 되게 해줍니다. 뭐 만들어줍니다 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M으로 시작하는 단어였죠. What is it? Make, make.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S가 붙었어요. Why is that? 여기 사람들이죠. 사람들. People, many persons, right? 그래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뒤에다 그냥 이렇게 make soap with goat's milk 써주면 되지만 cow's milk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단수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s를 동사를 붙여줘야 되는 원리가 있죠. So it's not make but makes. Okay. 여러분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